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년 서울 와우 북 페스티벌 멈춤을 가로지르다. 그 개막 토크 역사를 바꾼 전염병 패스트로 보는 코로나19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올해 6월 우리 중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전염병이 세계를 덮쳤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COVID-19, 이제 우리 이름으로는 이제 그 코로나19라고 명명한 이 전염병은 순식간에 지구적 시장에 멈춤 버튼을 딱 이렇게 누르면서요, 팬데믹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도 인수공통감염병이 존재했지만 이 코로나19는 정말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규모로,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덮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브리 애니메이션 중에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 기억나세요? 그 애니메이션 속에 보면 환경 파괴로 인해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니메이션이 지금 우리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 역시 우리가 환경을 파괴한 대가라는 점에서 보면 이제 그 공상과학만화는 공상이 아닌, 그리고 더 이상 미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지금 현재 우리 곁에 일상 속에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전면적으로 다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코로나19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서울 와우 북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저희들도요,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 서울 와우 북 페스티벌의 전체 주제도 멈춤을 가로지르다라고 정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의 시대가 시간이 멈춘 시간, 특히 희망이라는 시간이 멈춘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특히 저희들은 이 불안하고 잘 알지 못하는 시간을, 그리고 이 희망이라는 시간이 멈춘 듯한 낯선 세계를 건너가는 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시대를 건너가는 법을 인류가 오랫동안 사랑하고 아껴오고 존중해왔던 책 속에서 찾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런 지혜가 책 속에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책장 속에서 뽑아낸 책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입니다. 페스트는요, 고대 이래 오랜 시간 동안 인류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까미가 꺼내놓은 페스트 이야기도요, 1940년대 알제리의 오랑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전염병으로 인해 갑자기 도시가 봉쇄되면서 일어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요, 어떤 영웅적인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속엔 페스트와 맞서 싸우는, 일선에서 맞서 싸우는 의사, 성직자, 기자, 행정가, 활동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황과 뜻이 서로 달라도요, 힘을 합쳐서 페스트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염병 시대에 의료, 종교, 행정, 시민이라고 하는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우리 현실에 맞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정말 의사이시고, 그리고 의료행정가이시고, 그리고 현직 기자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 분 한 분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제 소개를 받으신 분께서 자기를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고 자기가 오늘 맡은 역할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남궁민 작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이대 목동병원 응급학과 임상조 교수로 일하고 있는 남궁인입니다. 그 외에 만약은 없다, 지독한 하루, 제법 안온한 날들 등의 책을 쓰고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페스트에서 전염병과 맞서 싸우는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발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 그 다음은 허윤종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학 교실의 허윤정입니다. 사실 오늘 제 역할은 그랑이라고 하는 시청 직원 그리고 도지사의 관점에서 패스트의 관점으로부터 코로나19를 재해석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고요. 실제로는 보건행정의 역할에서 보기보다는 보건행정을 관통하는 코로나19의 방역의 관점, 그리고 국가적인 이 전체적인 행정 시스템, 이런 측면에서 한번 재해석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김혜경 기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문기자로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해서 현재는 국경 없는 기자회 한국특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경입니다.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뭐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사실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가장 좀 불확실하고 거대한 규모의 재난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두 곳을 장기 현장 취재했었고 그 재난 현장에서 아직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랑베르라는 기자는 이제 우랑이라는 도시에 취재차 왔다가 발이 묶여버린 신문 기자입니다. 우랑에 퍼진 그 패스트와 다른 고장에서 온 나는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어떻게든 이제 합법적인 일과 불법적인 그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도시를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정작 그 기회가 왔을 때는 다른 시민들의 이제 뭐 연대와 헌신 이런 데 감아받아서 도시에 남게 되죠. 재난이 찾아왔을 때 회피를 생각하는 것은 사실 가장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이제 그가 극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좀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아, 예. 오늘 김혜경 그 기자님께서 말씀을 많이 안 해보셨다고 엄청나게 걱정을 하셨는데요. 제일 말씀을 잘 하시는데요. 예. 그 다음은 김은교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김은교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수업이 세계문학과 철학이라는 수업인데요. 학생들이 페스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그 여기서 욕을 제일 많이 얻어먹는 파넬르 신부 그분의 입장에서 제가 변호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학위는 문학박사인데요. 국문학박사인데 제가 대학원 과정까지 그 신학을 했어요. 그걸 책 날개에다는 쓰질 않는데 우리 기획하신 분이 그걸 아셔가지고 전도사 해보고 선교사 해봤으니까 파넬르 신부를 이해하지 않겠냐 해서 제가 변호하러 나왔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오늘 정말 그 소개 이렇게 들으시면 오늘 이야기가 정말 재밌을 거다라는 게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아 근데 좀 오늘 전 제 차례인데요. 뭐 저는 오늘 그렇게 존재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철학자 김만권입니다. 아 저는 한 2년 전에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책을 써서 여기 와우 북 페스티벌에서 개막 토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사회를 보게 됐는데요. 뭐 이렇게 아주 드물게 정치철학으로 글 써서 밥 먹고 살고 있는 아주 드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맡은 역할은요. 패스트라는 작품 속에서 제가 대변하는 인물은 장타루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장타루라는 인물은요. 이 오랑이라는 도시 밖에서 이렇게 왔는데 사실 처음에는 되게 정체가 불분명한 인물로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패스트가 오랑이라는 도시에서 난무할 때 실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원보건대를 조직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보건대에 여기 계신 모든 인물들이 다 합류하게 되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심이다 라고 하는 그러나 중심에 나서지 오늘 전면에 나서진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서는요 사실 패스트가 끝날 무렵에 이제 패스트로 인해 가장 먼저 사망하는 이제 인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각자 역할을 부여받긴 했지만 이 자신이 부여받은 역할이 아니더라도 뭐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 마음껏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좀 대화를 더 풍성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자신의 역할을 떠나서 코로나 시대에 있는 까미 패스트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말하면 다른 분들 좀 섭섭하겠지만 이 작품이 주인공이 리유니까 이게 오늘 김웅 교수님은 다른 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리유니까 우선 남궁인 작가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이게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인류가 의학 역사에서 우리는 많은 팬데믹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일한 인간이라는 종이 그 팬데믹에 맞서 싸운 기록들이 우리 역사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상당히 인류에게는 없었던 바이러스고 대단히 의외의 상황에 인류는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지금 뭐 교훈 삼아 거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까미의 패스트라는 작품이 지금 소환돼서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이 소설의 형식이니까 이 그냥 통계라든지 기록 이 아닌 이 사람들의 감정을 묘사하고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 묘사한 소설에서 우리는 더 정확한 거울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까미의 철학도 잘 반영이 돼 있고 이 인간들의 팬데믹을 대처하는 인간들의 군상이 정말 너무 징그러울 정도로 현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좀 다시 소환돼서 나올 법한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너무 한마디로 잘 요약을 해주셔가지고 다른 분이 하셔도 되나 싶을 만큼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허윤정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까뮈의 페스트는 지금의 코로나19 상황하고 비춰봤을 때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1918년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 근데 놀랍게도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발생한 게 아닙니다. 발생지는 스페인과 아주 무관한 미국이 될지 프랑스가 될지 영국이 될지 중국이 될지 모르지만 스페인에서 발생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스페인 독감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사가 겪었던 재난은 단 한 번도 그 본질에 도달하는 명명이 되었던 적이 별로 없고 까뮈가 그 저술한 페스트와 같이 오랑이라고 하는 평범한 도시에서 발생한 페스트가 인간들을 어떻게 행동을 변화하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지 저희가 오늘 코로나19를 대별해서 현실의 세계에서 저희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지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은경 그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줄 알았습니다. 너무 차분하게 이야기를 너무 잘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김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선 저는 페스트라는 작품을 학생 때 읽고 이번에 이 좋은 계기로 다시 읽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기자로서 읽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카미가 본인도 기자였었던 어떤 언론에 대한 성찰이 깊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로 읽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지막 장에서 언론인으로서의 뭐 역할, 덕목 이런 거를 좀 리우가 짚어주고 있어가지고 좀 반성하면서 읽게 됐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이제 하나 감명 깊게 읽었던 대목을 네. 가지고 왔는데 이 세상에 자기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몸을 돌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나 역시 왜 그러는지 모르는 채 거기서 돌아서 있죠. 라는 이제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역시 그전에는 전혀 눈여겨보지 않았던 구절입니다. 네, 진짜 이런 구절이 어떻게 보면 페스트 자체 혹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 안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그런 문장,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건조하게 그러면서도 담담하게 되게 뽐내지 않으면서 쓰고 있는 작품이라 좀 감탄을 많이 했었어요. 김혜경 기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이 페스트를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발견하지 못한 문장이었어요. 사실 이렇게 읽다 보면 한 도시를 보려면 그 도시가 어떻게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구절들 같은 게 전혀 저는 사실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새로 읽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저한테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저도 이렇게 막 가슴에 닿는 문장이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은교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좀 다른 시각에서 얘기해야 되겠죠? 네. 책 텍스트 밖에 까뮈라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까뮈는 까뮈는 아주 그 알제리에서 그 이주한 피에누아르 출신이잖아요. 피에누아르는 프랑스에서 식민지로 이주한 프랑스 사람 후손이거든요. 아주 노동자들 가난한 후손이었고 우리로 말하면 식민지 시대 때 일본 노동자들이 경성 와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가난하게 자라고 울분에 차서 양쪽에서 다 차별을 받고 알제리에서도 차별을 받고 프랑스 사람한테 차별을 받고 그 울분을 축구공을 차던 골키퍼를 했단 말이죠. 16살까지. 그 아픔 속에서 그 고등학교 때 그 섬을 썼던 그 정말 최고의 철학자 그분을 만나서 선생님을 만나서 하고 29살 때 이방인을 쓰고 그 다음에 1947년에 페스트를 34살 때 쓰는데 이분은 작품을 쓸 때 자기 삶과 자기 인생과 그 역사를 변화시키려고 그런 의도로 썼단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페스트 텍스트를 읽을 때 그냥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뭐 고전이기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니라 까미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했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같이 공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여기 소설에 나오는 정말 그 의료계 그다음에 공무원 그랑 그 공무원 이름도 그레이트라고 그랑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랑 그다음에 정말 부르주아지인데 배트맨처럼 그 제가 그렇습니다. 그 아주 아버지는 판사인데 아버지는 사람을 사형시키지만 나는 가난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나선 사람. 그다음에 언론계 그다음에 판원의 신부는 사실은 학자거든요. 학계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 사기꾼 같은 코타르까지 등장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힘을 연대를 해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은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또는 고전이 있기 때문에 읽어야 한다는 그런 이유보다는 그에 앞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교과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까미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장 그린이의 만남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이제 까미가 어떻게 성장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을 이미 다 설명해 주셔가지고 뭔가 강의를 듣는 느낌이었는데요.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강의 정말 좋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좀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다면요,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까미의 페스트를 등장하는 인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의료, 종교, 행정, 언론, 시민 같이 이렇게 좀 쪼개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염병의 시대니까 의료부터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나? 정상 아까 아닙니다. 의료부터 시작 잘못된 표현을 썼군요. 의료부터 시작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남궁인 작가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코로나 19 시대에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고생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의료진을 떠올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사실 남궁인 작가님께 솔직히 고백을 해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의료 현장에 가보질 못해서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분이 고생하시는 건 그냥 상상할 뿐이다. 너무 어렵다는 걸 상상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의료인으로 싸우고 있는 인물로서 도대체 우리가 그걸 상상하고 공감할 뿐이지 정말 정확하게 그 현실을 모르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금 의료 현장 어떻습니까, 실제로? 네, 실제로는 뭐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인류에게 없던 전염병이 돌고 있으니까요. 시행착오도 초반에 상당히 많았고 그다음에 아예 그 진료 현장 같은 것들이 완전히 뉴 패러다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정말 의료 현장 또한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근데 제가 남궁인 선생님께서는 실제 응급의학과 그래서 이제 그 의료 현장에서 가장 긴박한 순간을 다루는 의사이신데요. 페스트에 등장하는 리우 이제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셨나요? 이 리우가 처음에 좀 건조하고 차갑게 보이잖아요. 이 인물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그 변화가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래서 리우는 상당히 사실은 평범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휴머니즘적인 요소는 초반에 이야기가 되지만 어떠한 헌신적인 모습을 처음에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 아내를 요양 보내는데도 그냥 아내를 잘 맞을 뿐이지 나중에 그렇다고 뭐 랑베르처럼 아내를 찾아간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서술자로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기가 맡은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또 노동에 확신이 담겨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직분에 그 말대로 충실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랑베르가 나갈 수 있게 진단서를 써달라고 할 때도 진단서를 써주지를 않아요. 네,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의사가 된 계기가 밝혀집니다. 이게 그 리우에 대한 개인사가 이 페스트에 보면 많이 있는데요. 의사가 된 이유도 상당히 평범해요. 그냥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직업을 찾다 보니까 의사라는 직업이 괜찮다. 젊은 사람이 할 만한 직업이었다. 이렇게 그 솔직하게 밝힙니다. 리우는 하지만 이 의사가 되고 나서 죽은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리우가 선생님 죽음을 거부한 사람을 봤나요? 난 봤습니다. 젊은 여자였는데 안 돼 하고 마지막까지 소를 지르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본 순간 나는 이것에 절대 익숙해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의 말대로 이 페스트는 끝없는 패배지만 계속 해나가야 하는 그런 약간 이 죽음과 맞서서 패배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기저에 깔고 이 그 평범한 사람이었던 리우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환자가 있으니 그들 고쳐줘야 합니다. 그 뒤는 난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을 나는 고쳐줘야 해요. 그리고 동정심도 중요하죠.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에서 계속 동정을 가지다 보면은 결국은 이 일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정심이 없다면은 그 일이 그래서 내가 편해진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리우가 이 보건대에서 하는 일이, 리우가 맡은 직책이 이 그 패스트에 걸린 사람을 격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집까지 찾아가서 이 그 딸이든 부모든 이렇게 빼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빼오면은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인정도 없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리우가 이렇게 혼잣말해요. 사실은 내가 인정이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니다. 그 인정으로 도울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도울 수 없으니 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뭔가 냉철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없는 패배죠. 리우가 말했던 끝없는 패배죠. 근데 이 모습에서 진정으로 환자를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걸 독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까미도 이런 냉철한 모습이 결국은 휴머니즘적으로 귀결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우는 그것 때문에 또 이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요. 그래서 랑베르가 탈출할 때도 뭔가 진단서를 써주진 않았지만 그렇게 탈출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보입니다. 그래서 왜냐고 했더니 당신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타루랑도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것도 리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판사 오통의 아이가 죽었을 때 가장 크게 화를 내고 가장 크게 이성을 잃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인간들에게 이렇게 주리를 틀도록 만들어진 세상이면은 나는 죽어서도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은 리우의 역할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휴머니즘적인 모습을 보이고 영웅주의를 경계하는 모습이 우리 그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 진짜 휴머니즘이 아닐까라고 말을 하고 그런 그 까미의 방식대로 변화하는 캐릭터가 바로 리우의 캐릭터가 아닐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지금 보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많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리우를 처음 대할 때 좀 읽어가면서 그 캐릭터에 약간 혼란이 좀 있었어요. 도대체 리우가 원하는 건 계속 뭘까? 처음에는 되게 무심하고 건조한 사람처럼 나오다가 가면 갈수록 뭔가 뜨거운 사람 같고, 그리고 랑베리를 대하는 태도도 절대 네가 도시로 공식적으로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거야. 하지만 네가 그냥 도시 바깥으로 그냥 도망간다면 그렇게 해라. 그건 내가 너의 행복을 막을 자격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리우, 그래서 제가 너무 갈등이 좀 느껴졌는데, 그래서 환자를 대하는 태도 같은 것도 좀 갈등이 좀 느껴졌어요. 환자를 대하는 태도, 그 냉철함과 그 따뜻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게 어떤 현장에서 죽음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일까요? 사실은 저는 이 까미의 이 텍스트에서 너무나 의사의 입장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료진들을 존경한다는 이야기도 이번 코로나19 때 많이 나오고요. 저희는 조금 약간 징그럽지만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저희는 정말로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범한 사람이고 영웅주의란 저도 그렇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영웅이라서 거기 나가서 감염의 위협을 무릅쓰고 때때로는 격리당하면서 때때로는 정말 진짜 뭔가 죄책감을 가져가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요. 저희는 그냥 이 일을 하기로 한 게 어쩌다 보니까 이 일을 했을 뿐이고 어쩌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을 뿐이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의사 리우의 대사에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다음 진단서 써주면 안 돼요. 하지만 죽음에 있어서는 괴롭습니다. 안 괴로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봤을 때 뭔가 누군가 죽었다고 뭐 환자 입장에서 죽었다고 보호자들이 우는데 의사도 감정적으로 같이 울어요. 같이 동정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리 좋은 의사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정이 있다면은 그들을 뭐 동정으로 그들을 치료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결국은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느낀 그게 정말로 현실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이거든요. 이 감각을 정말 그대로 쓰고 이것들이 휴머니즘으로 폭발하는 결국은 이 못 견디는 거죠. 이 죽음을 보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걸 고뇌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까미가 대단히 잘 표현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전 이 거의 비슷한 인간적 고뇌를 겪었습니다. 또 처음에 기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랑이 정말 가장 중요한 거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고요. 근데
어떤 평범한 사람이라도 아마 왠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 일 앞에서는 이 왜인지 벌인지 모르지만 자기 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야만 해요. 이 안에 리우도 그 선택을 합니다. 근데 묘하게 저는 의료진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라도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누구든 그럴 것이다. 네. 그런 그 중간중간 나오는 대사들도 저에게는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그 난공인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허윤정 교수님께서 슬그머니 마이크를 드셨습니다. 같은 이제 의료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금방 리우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또 현재 현장에 있는 의사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의 딜레마를 한번 저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패스트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판단되기 전까지 리우가 했던 행동은 가장 적극적인 치료에 가까운 진단하고 치료하고 종기를 째고 주사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패스트라는 게 확정적으로 인식되기 전까지는 리우는 인간적인 번뇌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환자에 대한 연민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근데 패스트라는 게 확정되는 순간 이후부터 리우가 했던 것은 뭐냐면 패스트라는 감염병에 대응하는 모든 절차 중에 의사로서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면서 적극적인 환자의 치료에 기여하고 이러한 마음도 있지만 감염병이라고 하는 재난에 대해서 의사로서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죠. 딱 그 역할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냉정하게 그 역할까지만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의사로서는 오히려 어떤 순간에는 환자의 생명이 그 죽음으로 도달하는 것에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그런 마지막 환자를 돌봐야 하는 보호자로부터 강제적으로 떼어놓는데 반드시 의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여들 이런 것들이 그 직을 수행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번뇌 이런 것들로 갈등이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바로 감염병이라는 재난 현장에서 의료인이 겪게 되는 딜레마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런 딜레마는 감염병 아닌 다른 역할에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진단은 있을 때 치료가 없는 질병들이 현대의학에서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떠한 특정한 질환은 진단까지는 가능한데 난치가 아니라 불치라서 아예 치료가 불가능한 이런 경우에는 의사는 열심히 검사해서 진단하지만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그런 무력감들이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감염병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많은 환자들을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 서서 죽음의 절차를 집행해주는 그런 집행관의 역할로서 의사가 느끼게 된 그 번뇌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가 종료되는 시점 또 사실은 저희가 잘못 반응하면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미안한 얘기인데 위드 코로나입니다. 앞으로는 코로나랑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지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쫓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나면 이미 다른 형태로 다 전이돼 있고 변이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는 또 다른 코로나의 얼굴에 또 대응해야 되는 문제여서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의료인은 의료인 입장에서 우리가 겪었던 딜레마들을 어떻게 돌파할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 지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포스트 코로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책을 쓰신 분들이 저한테 광분하시겠지만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 타이틀. 뭐 지금 현재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다음 시대를 안다라는 것, 그 다음 시대를 이야기한다라는 게 그게 정말 책임 있는 지식인들이 할 수 있는 행위일까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전 의문이 있어서 어쨌든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지금은 더 중요한 시점에 다음 시대를 이야기한다는 것. 물론 다음 시대는 준비해야 되지만 모든 불확실성만 가지고 예측과 뭐 상상력만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일까에 대해서 좀 의심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직접 의료진 현장인 의료진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실제 저는 이런 갈등들이 현장에서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사망하신 분들이 가족들을 거의 보지 못한 채 빨리빨리 이제 우리 이렇게 뭐라고 뒷말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내드려야 해서 그 과정 속에서 또 의사들이 있고 의료진이 있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그 심적 고통이 대단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의료진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패스트 속에서도 의료진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도시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도망가고자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 도시에 취재차 와서 우연히 갇히게 된 기자입니다. 이 랑베르라는 기자인데요. 근데 이 기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자라면 그런 현장에 오히려 자기가 거기에 일부여야 하고 그 속에서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 랑베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난 이 도시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그 읽으면서 나는 이 도시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대목보다도 그 저는 기사를 쓰려고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떤 여자하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진짜 좀 기함을 했어요. 네. 보통 기자로서는 이제 현장에 딱 놓이면 그게 뭐 자기가 휴가차 갔든 취재차 갔든 새로운 상황에 빨리 적응하고 최대한 빨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이제 애써야 되는 자리인데 가장 먼저 회피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 페스트를 얘기를 하면서 언론을 얘기를 하려면 랑베르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리류에게 집중해야 되는 측면이 컸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랑베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가장 기자 같지 않은 기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직분의 측면에서는 그가 가장 그 상황을 그 기록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작품 내에서 기록하는 사람들은 리유랑 타루였거든요. 그가 정작 뭐 이렇게 취재 활동을 하는 모습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중간중간에 그가 주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아무래도 까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언론에 대한 불신, 어떤 비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중간중간 드러났었고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사람이 굉장히 기자답지 않았다라고 느꼈던 지점은 앞서서 우리가 영웅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도 이제 뭐 재난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어떤 기사들이 나오느냐. 아마 첫 번째로는 뭐 혼란, 공포, 뭐 그런 것을 보도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영웅을 찾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근데 이 랑베르라는 인물은 영웅주의를 싫어한다고 대놓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와 이 사람은 뭘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재난 시대 안에서의 언론의 역할을 얘기를 하려면 랑베르보다는 랑베르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와 같은 시민의 한 사람이었고 후반부에 이제 리우가 서술하는 그 내용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지금 우리 현재 언론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막 비판을 할 때 진정한 기록자가 기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정작 다른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다. 라는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건 의료진들한테 제가 약간 궁금한 이야기인데 의료진에 대한 수많은 보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기자들이 직접 와서 취재해서 그걸 보도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어쨌든 본 적이 없는데요. 사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 방역 원칙상. 그래서 기자님들이 저희 어떤 촬영이든 거의 불허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그게 또 맞는 방향이겠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가서 취재하고 싶어도 지금은 취재를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현실이긴 하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난 시기를 이게 사실 우리가 단지 질병이 아니라 언론이 재난 시기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언론이 어떤 방향으로 뭔가를 보도하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재난 초기에 이제 수많은 이제 보도들이 나왔을 때 제가 좀 감당하기 어려웠던 표현들이 좀 있었어요. 코로나가 어디를 뚫었다. 무슨 도시를 뚫었다. 무슨 도시 하나를 뚫었다 하면서 전쟁 형식에 마치 이 코로나를 전쟁의 모습으로 묘사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표현들 같은 게 좀 견딜 수가 없었고 그리고 수많은 곳에서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또 가짜뉴스들이 생산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 재난보도는 사실 세월호 이후부터 정말 큰 문제였는데 이 재난시대의 정보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기자님. 네, 이게 참 제 개인 하나가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리고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어서요.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제 이번에 특히 그 과거에는 좀 아카데믹 쪽에서 많이 사용했던 말이지만 되게 일상화된 게 인포데믹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이랑 그 에피데믹 전염병을 뜻하는 그 말의 이제 합성어인데 그 가짜뉴스, 인포데믹, 그 가짜뉴스, 페이크뉴스들이
제일 지금 저희가 대처하기 힘든 게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고 점점 더 빨리 확장, 확산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평소에도 문제이겠지만 재난 때는 진짜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정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한 교회에서 뭐 소금물을 가지고 이렇게 복무하면 좀 괜찮아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했다가 오히려 더 좀 방역을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그래도 그분들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생명에 크게 막 되진 않았지만 네. 좀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고.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아 그 가짜뉴스가 참 어려운 문제다. 그러면 아 그럼 개인이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할 수 있느냐. 근데 의외로 되게 간단하면서도 좀 어려운 게, 내가 뭔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때 이거를 내가 동의해서 공유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사실임을 알아서 공유하는 건지 그걸 한번 자문해 보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내가 심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좀 어렵긴 한데, 언론적으로는 검증된 기관의 정보를 가지고 본인이 한 번 더 검증해 보거나 그 의심을 갖는 거, 네,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예. 이제 가짜뉴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적으로 만들어져서 유포되는 가짜뉴스도 있고, 모 국가의 지도자는 스스로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가짜뉴스를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유통자이기까지 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창의로운 방법에 대응을 보고 창의로운 가짜뉴스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 건가라는 걸 저는 좀 한마디 꼭 하고 싶은데요. 가짜뉴스 뒤에는 누가 있냐면 가짜 정보를 유통시키는, 가짜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이 그 재난 대응의 가이드라인을 어기면서 가짜 뉴스를 확산하고 확대시키고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유포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재난은, 특히 감염병과 같은 재난은 그 원리의 핵심 원리에 뭐가 있냐면, 연대감과 신뢰가 없이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 국가의 지도자처럼 계속 세계를 쪼개고 국민을 쪼개고 이간질시키고 대적하게 하고 이렇게 대립하게 하는 순간 감염병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멀어지게 되고 사회적 비용을 크게 만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의 가장 큰 폐해는 우리 스스로 이기 때문에 언론의 유통 그리고 가짜뉴스의 창의로운 생산자들, 이들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한 평가와 감염병 이후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떤 대응을 할 건가에 대한 냉정한 또 비판 또 성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김유경 기자님께서 이렇게 꼭 하시고 싶어요. 예, 그리고 남궁희 기자님, 작가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수님이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가짜뉴스 뒤에는 항상 그걸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보면 어느 날 뭐 과거의 패스트를 알았던 시대에 뭐 의사들이 기름칠을 한 코트를 입고 다녔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레인코트를 다들 입고 다니고 그걸로 이제 재고품을 다 처리했다. 뭐 그런 상인들의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것처럼 이제 사실 그 재난 시대에 가짜 뉴스가 있었던 거는 뭐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고,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주체가 정말 작정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을 때 우리가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건 결국 시민들의 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제가 계속 가짜 뉴스가 뭐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했지만, 한켠에서는 정말 조직적으로 가짜 뉴스를 허용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뭐 헝가리나 미얀마나 필리핀 같은 권위주의 정부에서 가짜뉴스 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법을 제정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가짜뉴스 자체를 판별할 수 있는 건 되게 자기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그 언론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지킬 수 있는 게 저희 시민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시민들이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팬데믹에서 어쨌든 지금 저희가 코로나 19를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어쨌든 19년에 발생한 코로나도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요. 저는 가짜뉴스의 범위도 상당히 넓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단 여기가 가짜인 사실만 들어있지 않더라도 너무 진짜를 확대 해석해서 보도하든지 너무 크게 보도하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큰 범주의 가짜뉴스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이 팬데믹, 아직 팬데믹이 선언되지 않았던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발발했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에 막 들어왔을 때요. 생각을 해보면 모든 언론에서 거의 코로나 19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것들이 정말 거의 인류를 절멸시킬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거리에 사람들이 다 비었고, 모든 언론에서는 이 코로나 이야기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의료진들이 보면은 코로나 19의 공포심이 너무 심해서 이 공포심에 밀려온 사람들을 계속 막아내야 했었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거의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몇명 되지 않았고, 물론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었지만요. 지금은 꾸준히 1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지금이 훨씬 위험하지만 공포심은 그때가 훨씬 심했는데, 그 역할을 언론이 했고, 그래서 이 의료진의 로딩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더 과중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보고, 전 의료진이니까 제 입장에서 어쨌든 유사 언론으로 제가 코로나에 대한 정보라든지 지금 그렇게 공포심을 가질 것 없다라고 SNS에 쓰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쓰고 현직 의사의 이야기라고 돌기 시작하니까 그것조차도 조금 뭐 문제가 다시 또 생기더라고요. 왜 이렇게 썼냐?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뭐 등등 해서 이것들 보고, 아, 정말 이 언론의 일이라는 게 어렵고도 이렇게 사람들을 뭐 호도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저도 이번 코로나 19 사태 때 느꼈습니다. 사실 이게 탈진실 시대에 이제 언론, 오늘 언론을 이야기하면 사실 저희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어요. 믿고 싶은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체크하지 않죠. 그리고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사실 질병은 현실이고 정말 과학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그것을 그뭐 우리가 과학적 지식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어떤 과학적으로 판단해야 될 세계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뭔가가 엇나가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강력히 듭니다. 예, 기자님 뭐 하신 말씀? 아니요. 그 제가 리우가 했던 대목을 소개를 안 하고 지나가면 안될것 아, 예, 같아서. 해주십시오. 예. 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리우가 사실은 언론의 덕목을 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본인이 이제 서술자임을 밝히면서 하는 대목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객관적인 증인의 어조로 기록하고자 했었고, 시민들의 대부분을 직접 만나봤고, 그리고 수집한 내용들을 되도록 신중한 태도로 전달하고자 했다. 자기가 눈으로 볼수 있었던 것 이상의 일들은 보고하지 않았고, 억지로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았고, 또 손에 들어온 텍스트만을 활용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자기 감정을 넣고 싶었지만 그꾹 참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그 감염병 시대에 기자들이 특히나 그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었고, 그러면서도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피해자, 희생자들의 편을 들기 위해, 그들을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애썼다고 하는데, 지향점은 결국에는 감염병 시대 안에서 피해 최소화에 두고 기자들이 취재 보도 활동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이제 언론이 어떻게 질병을 같이 관리하는 데 협력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다면, 실제 우리가 질병을 관리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방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정치라는 요소가 사실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시민으로서는 저희들이 그걸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제 저희들이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거기와 이제 관련되어서 뭔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마침 저희 이제 오늘 와주신 이제 분 중에 허인정 교수님께서 이 과정에 관련을 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지난 시대를 돌이켜보면 저희들한테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이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인데요. 저희에게 이제 이름을 알리셨을 때는 본부장이셨죠. 그런데 특히 재난시대, 그리고 특히 감염병의 시대에 의료행정을 이끄는 사람에게 필요한 미덕이란 무엇일까?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진행자께서 질문하신 대답에 단답식 정답이 있어요. 재난을 이끄는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은 건강입니다. 체력이고. 네, 제가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는 올해 2020년에 한 해가 되게 아직 안 갔잖아요. 이제 10월인데 제가 올 한 해 동안 직업이 세 번 바뀐 사람입니다. 1월 달에는 그 이전 해부터 1월 달까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소장이었고요. 2월부터 5월까지는 대한민국 지난 국회 회기의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다시 회기 끝나고 나서는 대학으로 들어가서 대학 교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가짜뉴스랑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면 재난 상황에서 행정이라고 하는 건요. 그 상황 자체가 불확실한 정보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대응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책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의사회장인 리샤르와 그리고 리우가 이것이 패스트냐 아니냐 이런 논쟁을 처음 하는 그런 도지사가 있는 자리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도지사가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병이 패스트라는 전염병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세요. 예.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그 질병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 내가 행정가로서 뭔가 결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명분을 전문가들이 내려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행정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문제는 쉽게 대응할 수 있지만 그 문제가 내 앞에 오면 실제로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0만큼만 대응해도 되는 게 그게 교과서인데 사실은 30이나 50이나 100의 대응을 하게 있죠. 왜냐? 결론적으로 과소 대응해서 나중에 뒷감당을 하게 되는 책임보다는 과잉 대응해서 뒷감당을 하게 되는 책임이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들을 좀 평가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재미있는 뒷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확진돼서 처음으로 그 감염된 사람이 중국인 여성이었습니다.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인천의료원을 퇴원하시면서 여러분 언론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편지를 씁니다. 감사하다 의료진한테 감사하다 이런 편지를 쓰는데 그 제가 의정활동을 기록한 책에서 제가 그 편지를 사진으로라도 좀 인용하고 싶어서 받아본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진이 좀 이렇게 잘 정확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그 중국인 환자가 퇴원하면서 썼던 그 감사 편지는 원본이 아닙니다. 복사본입니다. 근데 그 복사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 환자가 감염이 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로부터 나왔던 모든 물건은 다 폐기했던 거예요. 다 불태웠던 거예요. 그래서 복사본만 남겨놓고 원본은 다 폐기시켰습니다. 이게 과학의 영역이 아니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정 시간 있으면 소멸하는 것인데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과잉 대응의 영역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많은 가이드들이 과잉 대응하고 또 때로는 과소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탓할 수가 없는 게 모두 다 불확실한 정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가의 영역은 무엇이냐? 의료진들이 임상의 영역에 있다라고 하면 그 임상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임상과 관련해서 다양한 자원들, 실제로 병상이 얼마나 있는지, 중환자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생활치료실의 역할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파악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한지를 확인하고 그게 실제로 작동되게 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손이 필요한 거죠. 그랑과 같은 말단 직원으로부터 그것을 결정하는 도지사까지 다양한 인력이 그 모든 영역에서 재난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손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번 지점에서 행정의 영역, 그다음에 아까 질문은 정경 본부장처럼 재난 리더십의 미덕이 뭐냐? 재난 리더십의 리더의 가장 큰 미덕은 뭐냐면 재난이 종료되기까지 그 리더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과 그리고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해안,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재난과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인프라들을 다 협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어우러서 마지막 순간까지 재난을 대응할 수 있는 파워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어떤 소통,
그리고 협력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리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건강이라고 대답해 주셨을 때 확 오는 게 있었어요. 사실 지금 뭐 아까 어느 국가에 뭐 누구 누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그렇게 그냥 대놓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트럼프라는 인물이죠. 트럼프라는 인물은 지금 코로나19에 직접 자기가 감염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자체 대통령도 사실은 감염이 된다. 그걸 지키고 있는 쪽에서 이제 그걸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 불안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에게 상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스로가 그걸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 전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국민은 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지나가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정작 좀 주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역 행정을 맡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패스트에서는 그랑이라는 인물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관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 행정가로서 이런 분 많이 주변에서 보셨을 텐데요.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제일 안 보이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의료 이제 국민들은 실제로 코로나19 현장에서 의료진에 주목하지만 의료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 사람이 코로나19 의심 판정 의심이 들었거나 아니면 능동 접촉자나 아니면 그 감시자로서 분류가 됐어요. 이제 그 보건소에 가서 진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일단 체크하는 인력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진단을 의료진이 검사를 하게 되면 그 검사 결과를 받아서 마킹하고 분류하고 통보해주고 그리고 통계를 처리하고 자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활치료시설로 가게 되면 그 생활치료시설에서 필요한 물품을 전달해주고 또 그 생활치료실에 있는 환자나 혹은 감시 대상자들이 그 폐기한 물품들, 휴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또 별도로 받아서 처리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 손이 필요하고요. 문제는 재미있게도 여러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은 수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중앙부처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 현업에 종사하면서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서 중앙부처만 하더라도 400명 정도가 착출돼 있습니다. 공보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코로나 현장에 그 착출 인력으로서 대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군의 인력들, 이런 분들이 포괄적으로 가서 코로나의 대응 현장에서 방역도 하고 생활 방역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 초봄에 특별 입국 절차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으로부터 봉쇄해야 된다 이런 다양한 정치적인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중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주소지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입국시키지 않는 뭐 이런 관리를 하는 인력이 새로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모두 다 군에서 담당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든 절차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갑자기 어느 수의 공무원들이 확 늘어난 게 아니라 그러한 공공의 역할을 담당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많은 다른 영역의 공공의 분들이 와서 노동력을 갈아엎어서 예 거기에 시스템을 메꾸고 그 틈들을 메꾸고 그것이 시스템인 것처럼 유지되고 있는 게 지금 1년 가까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1년 가까이 이런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 코비드-19이 이 코로나19가 내년에 종식되길 바란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종식된다가 아니라 바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걸 참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을지도 참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많이 수고를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제가 사실 또 이렇게 패스트를 읽다 보면 적합한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고 그런 상황이 코로나 시대와 정말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코로나19 이 방역이라는 과제와 관련해서 이 두 분께서 한마디씩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겠습니다. 예. 저는 정말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진짜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건강해서 의료 자원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 게 국가의 힘이 되는 거고 그게 그냥 이꼬르 건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건강해져서 응급실 환자가 많이 줄었는데요. 병의원들 환자도 많이 줄고 더 건강하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런 우울한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모 국가의 리더는 백신이 나오면 이게 해결될 것처럼
공언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자본을 들여서 백신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보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막상 백신이 나오면 세계의 지형이 어떻게 움직일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백신과 치료제는 빨리 나와도 내년에 나올 수 있고요. 그럼 빨리 나와도 내년에 나올 수 있지만 모든 백신과 치료제는 후향적입니다. 나오고 나면 그때 코로나19는 굉장히 많은 변이를 일으켜서 다른 모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과 치료제는 결코 코로나19의 해법이 될 수 있지 않고 계속 쫓기고 쫓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딜레마가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만들고 있는 백신, 막상 어린아이 임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이 나와도 어린아이한테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젠더 문제라든가 아니면 소수자 문제라든가 아니면 노인이나 아동이나 이렇게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에 대응해서도 자본은 보다 많은 수의 성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하고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고 있지만 막상 그 감염 노출의 위험이 있는 어린아이들 백신은 지금 전혀 임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이슈들의 가치의 충돌 문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검토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고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다시 재확인된,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죠. 우리 사회에 많은 불평등과 많은 젠더 이슈와 그다음에 돌봄 노동의 공백 문제들은 이전에도 있어왔던 문제지만 이렇게 코로나19로 재확인된 이런 이슈들이 코로나19의 이후 과정에서 보다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도 무시하지 않고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짜 이게 저희들이 생각해보면 이 방역이라는 문제는요 너무 많은 것과 얽혀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우리가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평범한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건강해지는 거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얼마나 복잡한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기서 또 우리가 어떤 실수가 있더라도 그걸 자꾸 이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패스트 속의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다 패스트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패스트와 맞서 싸우는 시점에 여기서 일부 종교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게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데요. 이 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엎어놓을 거야. 내가 여기요. 가만히 두지 않겠어. 라고 이제 이제 김훈 교수님께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과학적인 영역의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질병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보낸 거다. 네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파눌로 신부가 등장하잖아요. 예, 예. 이 파눌로 신부도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반성하게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올바른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작품에서 이 파눌로 신부는 무지한 사람도 아닌데 예.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파눌로 신부는 일단 우리 이 책 1장 보면은 1장의 모든 등장인물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건 정말 소설의 기본 문창과생들은 이걸 아주 교재로 써야 되는데 일장의 모든 등장인물이 다 나오죠. 근데 거기서 이제 파눌로 신부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첫 번째 묘사가 학식이 있고 존경받는다고 그 두 가지 묘사가 딱 나와요. 근데 까뮈 자체는 까뮈의 소설과 시지프시나 그다음에 또 반항하는 정신까지 모든 그 종교적인 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소설 이방인과 초기 결혼이라든지 초기 에세이들을 보면 불교적인 태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불교적이고 또 니체적이고 45년에 니체 사상에서 이제 결별을 하면서 하지만 아직도 니체 사상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파눌로 신부의 증세라고 할까요? 그게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하고도 굉장히 유사해요. 첫 번째는 그 원죄와 공포감으로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그걸 못 깨달아요. 그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막 죄를 지으니까 죄진 사람에게 재앙이 간다. 하나님의 재앙이 간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비즈니스 한다는 것을 못 깨닫고 그것을 아주 성스럽게 준행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일반인들의 일반 목회자들의 생각이고 일반 종교인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죠. 근데 이분의 이 까뮈의 사상은 그 이방인부터 해가지고 땅에 땅과 대지와 현실에 밀접해지지 않은 종교는
신뢰할 수 없는 종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지, 관념적으로 그런 종교는 이방인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런 종교는 머리카락 한 올의 의미도 없다라고 그 맥소가 마지막 사형당하기 전에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교권의 종교, 공포의 종교, 죄의 종교. 그다음 두 번째가 이 상황 신학을 갖다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이 파넬루가.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설교에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파오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재앙이 이 코로나처럼 이 패스트를 주신 거다. 그래서 이것도 그 지금도 그걸 절대화시켜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설교하는 양식들이 지금 그 시진핑을 벌하려고 하나님께서 중국의 우한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거다. 그때 상황이 있고 그때 상황이 또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을 전체화시켜가지고 자기가 절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복음이나 뭐 마태 복음이 아니라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지가 복음이 된 상태죠, 목회자들이. 그래서 마치 지금도 하나님의 그 큰 생각을 자기한테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아이고 시진핑이 미우면 하나님이 시진핑을 핀포인트 해가지고 죽이지 왜 이렇게 유럽도 지금 날리고 전 그 착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의 신학을 갖다 전혀 모르는 근데 그 모습들 죄로 비즈니스하고 원죄로 비즈니스하고 예수님은 원죄를 얘기한 사람이 아니라 원복 오리지널 브레싱을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 얘기하고 그리고 첫 번째 기적이 술 만든 기적이에요. 가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만들고 또 기쁨을 또 만들고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전하고 갔던 원복의 인물이었지 그걸 갖다 원죄로 만들어내는 이런 걸 이제 반대하는 거죠. 이 까미의 태도는. 근데 이 파넬루 신부가 네 번의 큰 변화를 겪잖아요. 작게 얘기하면 다섯 번인데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유튜브에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한 34분 걸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오늘 제가 10분 이내로 얘기해야 돼서 그래서 혹시 네. 패스트 사마리아 치면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천천히 나올 거예요. 네. 모든 이제 사례들을 네. 들으면서 패스트 사마리아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저는 이미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네 번 변화하는데 첫 번째는 이분이 징벌을 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죄 지은 사람이 코로나 패스트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그 징벌 그 모세 때부터 임했던 징벌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단계는 각성을 하죠. 아까 얘기했던 그 판사의 아들이 그 죽자마자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고 이제 리우가 막 대들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남기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정말 이렇게 아이들 생명을 뺏는 종교라면 내가 하나님 죽어서도 저주하겠다고 리우가 막 흥분하고 영화 보면요 리우가 막 너무너무 울어요. 막 울고 이 위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소파에서 막 이렇게 뒹굴어요. 리우가 그 애 죽은 다음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분이 공동체를 깨닫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달아서 설교가 바뀌어요. 당신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자기가 뭔가 성스럽게 구별했던 태도가 바뀌어서 우리는이라는 설교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소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사람이 실천을 합니다. 소설에서 그 자원복원돼서 가장 어려운 곳에 리우와 같은 태도라는 거죠. 일정에서 감동적인 것은 리우가 피에르 누아르 출신으로서 자기가 가난하게 까뮈가 피에르 누아르 출신이고 가난했기 때문에 리우가 갔던 곳이 가장 그 변두리부터 조사로 다니잖아요. 의사로서. 그게 감동적인데 이 마지막에 이 파넬루 신부가 네 번째 그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 이제 가장 힘든 곳에 가서 봉사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영화에서는 1992년에 나온 라페스트 거기 영화에 보면은 더 해요. 그거는 그 일을 돕고 그 신부가 죽은 시체들 사이에서 자살을 해요. 자기가 죄를 졌다고. 해 가지고 그 위에 트랙터가 흙을 갖다 퍼부어가지고 막 리우랑 막 소리 지르면서 신부님 하고 쫓아가는데 이미 흙에 어마어마한 흙에 파묻혀서 죽습니다. 파넬루 신부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 책이
진짜 신학적인 책이라고 생각해요. 역설적으로 니체가 안티크리스트 쓴 책이 오히려 그것이 성서적이듯이 진짜 신학적인 이유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네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분, 장타르, 리유, 그 다음에 우리 그랑, 이 평민 공무원의 대표, 그 다음에 이 랑베르, 이 네 명이 성경에 우리 그 누가복음 10장에 25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비유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 사마리아 비유는 그 사마리아 그 아무것도 미움받고 이 처져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는 사람을 공부한 사람도 지나가고 뭐 종교인들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근데 사마리아 그 제일 그 총구석에 차별받는 튀기 같은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이 구해주는 거거든요. 나귀가 아, 내 등대 태우십시오 하고 나귀가 또 그 정말 널브러져 피해받은 사람을 올려주고 근데 예수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마리아처럼 살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뭐 교회 다닌다 뭐 헌금을 많이 낸다 사마리아인이 무슨 뭐 세례를 받았다 이런 거 일절 없어요. 예수가 얘기하는 건 Live like that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영생 얻을 거예요. 이게 예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얘기한 거 그거 얘기 안 하고 다른 걸 자꾸 벗댄다고 해. 뭐 헌금을 많이 내야지 뭐 암에 안 걸린다 뭐 웃기는 얘기들. 거기 헌금 내면 안 돼요. 그런 교회 10원도 내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 책이 말하는 것은 오히려 대단히 성서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선생님께서 지금 허 교수님께서 너무 정확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오늘의 우리의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까미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연대, 예, 공동선, 사마리아인으로서 공동선을 이루는 거 거기까지 까미가 정말 열심히 말한 책이 이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김은교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약간 전도되는 느낌이었어요. 전도당하는 그러니까 부흥해 온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너무 설득력 있게 이해하기 쉬워가지고요. 예, 제가 따라 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까미가 예, 예. 진짜 그 원래 축구 선수로서 말입니다. 예. 몸으로 현실에 부닥쳤잖아요. 레지스탕스하고 그 42년에 이방인하고 시지프 신화를 동시에 쓰면서. 신문기자라면서 이 사람 정말 몸으로 목숨 걸었던 사람이거든요. 사르트르랑 틀려요. 사르트르급의 레지스탕스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몸으로 했고 사람들 뭐 상탈하고 쓴 사람이 아니라 그 57년 10월 달에 노벨상 발표되기 바로 전에 6월 7월 달에 단두대에 대한 성찰, 단두대에 대한 성찰, 교도소, 사회주의 이런 그 사형수와 죄인들을 위해서 범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글을 쓰고 사실은 노벨상 심사위원들이 감동을 받은 게 패스트보다는 단두대에 대한 성찰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형제를 정말 온몸을 들여서 반대하고 현실을 개혁하려는 온몸의 작가가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은 나이가 어리지만 노벨상을 줘야 된다 이런 심사 후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패스트를 좀 우리가 텍스트 자체를 보지만 작가의 삶과 더불어서 좀 읽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 작품을 읽어보면요, 이제 김은교 선생님께서 이제 그 사형 제도에 대한 반대에 대한 이 까미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인물이 이 작품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그 인물이 이제 장타루라는 인물이죠. 오늘 제가 이제 그 역할을 맡았는데요. 시간상 제가 야비하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어쨌든 여기 보면 이 타루라는 인물이 자원보건대를 또 만들잖아요. 실제로 만들고 그리고 이 보건대에 리유, 파눌로 신부, 그리고 그랑, 랑베르가 다 합류합니다. 근데 사실 뜻도 의도도 자기 처지도 다 다른 사람인데 여기에 다 합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자 이제 계신 분들에게 묻고 싶은데 왜 이들이 모두 다른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보건대에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합류를 했을까? 그렇게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네, 그냥 인간애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비추어 보면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건강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외출도 자제하고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잘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민의식 같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방역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린 지금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누군가 학습한 것도
있지만 이게 그냥 인간적으로 코로나19를 실제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자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를 지킨 인류애가. 그래서 그런 각자가 모여서 이 보건대를 각자 조직하고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인 게 어쨌든 인간애적인 뭔가 인간의 본성적인 현실의 반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인류애적인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의 일부일 것이다. 예, 허윤정 교수님. 제가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면 시청에서 그렇게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도 보건대의 숫자를 채우는 이 실업자 예비군의 수가 전혀 줄지 않는다. 끊임없이 채워질 수 있고 어느 순간에 사람이 나가거나 관둬도 또 채워지고 사실 재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초기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술이 여기에 유효하다. 그러니까 계속 카페에서 술을 팔고 또 계속 술을 마시러 다니고 그리고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이 갈리고 그러나 궁극으로 이게 감염병이 심화되고 패스트가 강화되고 죽음의 죽음이 넘쳐나고 또 그 죽음이 존엄성을 얘기하는 시점이 아니라 죽음의 효율적인 처리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 그 시점이 되면 사실은 노동으로서의 어떤 보건대의 역할도 일부는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보건대의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어떤 가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참여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감염병이 시민들의 연대의식을 만들어내게 하는 기폭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감염병에 대응하는 인간의 네트워크가 훨씬 더 강화되는 기전으로 발효되기도 한다.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기 시대가 인간에게 연대감을 불어넣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김희경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되게 공감하는 말씀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체르노빌 후쿠시마 취재를 하면서 되게 초기 보도들을 찾아보면 늘 막 영웅적인 것을 보도하거나 아니면은 막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되게 혼란에 휩싸여서 사회가 되게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 리베카 솔닛이라는 작가의 책을 보고 제가 좀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언론은 그렇게 설령 보여주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실이 아니다. 이 저자가 그 이 폐허를 응시하라라는 책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혼란에 빠지고 서로 이기심을 강조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연대하고 그 안에서 인간성이 가장 풍성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현장에 가서도 봤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고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내어주고 음식을 내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그냥 가지고 있는 편견이 아닐까. 재난이 발생했었을 때 당연히 뭐 회피하거나 자기만 살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은 그냥 오래된 잘못된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현장에서 했었습니다. 김은교 선생님. 예. 그 이 소설을 이제 같이 읽으면 제일 많이 질문을 나오는 거 어디 가든지 질문을 받는 것이 추상이 뭐냐 그거예요. 이 소설에 나오는 추상. 그 리우가 추상을 지적하고 바늘로 신부의 종교도 추상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추상이 이방인에서는 부조리라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까미의 전생애를 통해서는 죽음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까미는 세 번의 그 전쟁을 겪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1차 세계대전이고요. 돈이 없으니까 용병으로 간 거예요. 알제리에 살다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싸워서 죽고 또 2차 세계대전 때는 자기 자신이 레지스탕스로 참여를 하고 노벨상 받고 나서 알제리 전투가 터져가지고 1960년에 그걸 보면서 또 고초를 겪고 1월 4일 날 60년 1월 4일 날 이제 자동차 사고로 죽는데 이 평생 죽음이라는 것이 또 부조리이기도 하고 패스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추상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 죽음이 까미 전편에 깔려 있거든요. 이방인에 보면은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이 오고 그리고 또 자기가 살인을 하고 세 번째는 자기가 사형을 당하고 근데 페스트에 보면 떼죽음이 나와요. 이 떼죽음이 나오는데 이 죽음의 부조리 시대를 우리가 극복하려면은 연대밖에 없다. 공동선. 그것을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다중이 깨우침을 얻어서 부조리에 반항하고 저항해야 된다. 그것은 전면적이어야 된다. 종교와 의료계와 의료를 위해서 모두 다 연대해서 우리 이렇게 다섯 명이
연대해서 그 죽음의 시대를 이겨나가야 된다. 그것이 까미의 기기가 아닌가. 그래서 자원보건대라는 그 역의 이 명칭은 이 소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또 병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대를 부닥치든지 그 죽음의 시대를 이겨나갈 때는 연대해야 된다. 그것이 까미가 후기에 얘기하는 긍정의 철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아, 제가 사실은 이제 그 희망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희망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어서 희망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꺼내주셔서 제가 남은 질문이 두 개라 두 질문을 다 하면 도저히 시간을 저희들이 정해진 시간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이제 하나 드리겠는데요. 제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이제 드렸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한테 어떤 걸 드렸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참가자 여러분께 코로나 시대란 무엇인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코로나 시대란 무엇이다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면 예.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신다면 예, 여기 댓글창에도 여러분도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코로나 시대란 무엇이다라고 이제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참가해 주신 분에게 그걸 부탁드렸고요. 혹시라도 이게 너무 어렵다 그렇다면 까미의 페스트에서 자신이 소개해 주고 싶은 문장을 하나 가져와 주시고 그걸 코로나 시대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자, 우선 우리 남궁인 작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그 서두에 나온 문장인데요. 어떤 한 도시를 아는 편리한 방법은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죽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라는 매우 초반 문장이 있어요. 근데 그야말로 이게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특히 마지막에 죽는다의 방점이 있죠.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이 사회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것을 이 사회에 말하자면 거울처럼 보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일과 사랑까지 있어요. 많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많은 사랑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주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 그야말로 이 어떤 한 도시를 어떤 한 사회를 어떤 한 국가를 보는 편리한 방법이 그야말로 이 팬데믹이고 여기서 우리가 거울처럼 많이 배울 게 있는 시기 같습니다. 전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걸 골랐는데 미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난 이제 무얼 하나 이제 정말 큰일 났네요. 야, 저 지금 엄청 난감합니다. 전 3분 동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허윤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코로나 시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대한민국이 꽤 크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저희는 사실은 감염병, 그다음에 재난 대응, 모든 사회 정책 이것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 모든 기준이 서울이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감염병 시기가 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비대면의 시기로 가고 그 비대면이 되고 나니까 훨씬 더 기회가 평등하게 오는 겁니다. 비대면의 세미나에는 전국에서 똑같은 기회 비용을 드리고 같이 접속할 수 있고 그리고 반복해서 볼 수 있고 이런 것들. 그 또 하나의 대한민국이 크다라고 하는 얘기는 감염병 대응에서 2,000명, 3,000명 되는 학교와 시골에 50명, 60명 되는 학교를 왜 똑같이 폐쇄해야 할까? 2만 명, 3만 명 되는 시설과 한 70명, 80명 있는 지방의 시설이 왜 같은 기준에서 같이 처리돼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중앙에 집중된 감염병의 대책이 지방의 분권과 지역화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과제, 그리고 비대면이 훨씬 더 민주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과제들을 저희가 고민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첨언하자면 코로나19는 굉장히 많은 코미디를 확인하게 해주는 계기였다. 의료정책에서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대학은 굉장히 권위 있는 보건의료정책의 거의 선두주자 같은 대학이거든요. 그런데 그 존스 홉킨스가 올해 2020년인데요. 2019년 12월에 뭐를 했냐. 국제 보건안보지수라는 걸 발표했고 거기에 압도적인 1위가 미국이었습니다. 그 미국 지금 어떻습니까? 어렵죠. 저는 코로나19가 이런 위기로부터 보다 좋은 민주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요. 김혜영 기자님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앞서서 여러 가지 좀 인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늘 생각하는 게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고요. 또 여기 보면은 패스트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일깨워주는 네,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은 교수님. 예. 예, 여러분 너무 좋은 시간이었죠. 검색해 보시면 패스트는 일상이다, 이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장면이 맨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패스트는 병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 우리가 그냥 불규칙하게 살아가고 이런 것도 다 패스트인 것 같습니다. 일상을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 그게 성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아, 다 너무 제가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이미 제가 그런 문장을 남궁인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되게 안감했는데요. 그 사이 제가 생각해 본 건 예,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국 같은 공기를 숨쉬고 있다.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 우리는 결국 연결된 존재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연대하고 그리고 같이 우리가 신뢰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나니까요. 저희 2020년 서울 와우 북 페스티벌 멈춤을 가로지르다 개막 토크 역사를 바꾼 전염병 패스트로 보는 코로나19를 닫아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어떻게 견디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생각 그 느낌만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가 내년에 종식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많이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패스트에서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하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끝내볼까 하는데요. 까미는 패스트와 싸우는 일을 두고 리유의 입을 빌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영웅주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아마 비웃음을 자아낼 만한 생각일지 모르나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이제 뭐 까미가 생각해보면 이제 까미가 여기서 대놓고 말하는 건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할 일을 하는 게 결국은 전염병과 싸워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이 있어서 멈추어버린 시간을 가로질러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요. 오늘 저희 개막 토크 역사를 바꾼 전염병 패스트로 보는 코로나 19를 닫습니다. 오늘 토크에 나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하여 이 토크를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날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